태풍!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와 시작하겠습니다. 아, 옛날 거 돌리니까 진세가 엄청 날렵했던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네. 계속 말해보세요, 이동욱 씨. 아, 진짜 와이프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컨 이동욱.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MSI가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뭐 어떻게 보셨나요? 다 예상대로 됐죠. SKT가 좀 비비더니만 네. 결국은 RNG를 잡고 CLG를 가뿐하게 어떻게 보면 마치 결승에서 CLG를 만나기 위해서 순위를 조작한 건가? 연호쟁 결승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그냥 뭐 잘 싸줘시라 뭐 그런 얘기를 김동준 해설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예방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강이 제일 재밌던 MSI 아닌가 싶어요. RNG, SKT 대 RNG, SKT 대 RNG도 재밌었고 CLG 대 전멸록 때도 다른 의미로 재밌었고 클래시 울구즈도 네. 역시 뭐 북미의 선전을 예언한 단군이 북미가 결승 가지면 우승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던 단군이 역시나 그렇게 얘기했었나? 우승은 좀 힘들다 하지만 롤드컵은 우승한다 그렇죠 네. 약간 해안이 그렇죠 네. 그냥 얻어 걸린 거죠 뭐 재밌잖아 얻어 걸림 재밌잖아 진짜 못하더라고요 북미 그래도 기대보다 엄청 잘했죠. 기대보단 잘했고 이제서야 좀 팀 게임을 한다. 그치. 해설자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더블 리프트 돌려가니까. 네, 해설자들이 첫 최초로 북미에서 팀 게임을 하는 팀이 나왔다고.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뭐 내부에 하이드라 하나를 제거하니까 CLG도 다른 팀이 됐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T 대 RNG 뭐 3대 1 1세트를 패배하며. 조마조마한 1세트 끝났을 때는 이제 진짜 불안불안했죠. 근데 뭐 조별 예선 막바지부터 사이즈가 나왔어요. 바텀이 이런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물론 빠커가 또 각성한 좀 정신 나간 이런 스토리까지 예상한 분들은 많지 않았겠지만 바텀 차이가 뭐 조별 예선에서 명백히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바텀 차이보다 원딜 차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뭐 RNG 바로 우지 수식 나왔잖아요. 마타도 농담으로 뭐 원딜 차이, 바텀 차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인 것도 같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좀 경기에 이어진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RNG가 좀 더 완전체였다면 더 재밌는 경기가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네 뭐 인상적이었던 거 있었나요? 인상적이었던 거요? 결승도 봤는데 결승은 확실히 뭐 뱅이야 뭐 당연히 잘하는 건데 또 울프 선수가 아 우리 울프 형님 진짜 저는 MVP를 굳이 꼽으라면 울프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남이까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RNG와 상대가 마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뱅 선수가 뭐 워낙 기복 없이 잘해주고 있었는데 결승전에서는 울프 선수가 진짜 눈에 띌 정도로 너무 잘해줘서 소라카 상대로 남이가 좋다가 클럽 시리즈 나온 애들이 하던 소리거든요. 지들끼리.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솔랭 좀 고수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소라카가 이제 솔랭에서도 많이 보이니까 소라카 어차피 CC로 한 번에 소라카 먼저 잡는 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오나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RNG가. 그래서 소라카 상대는 오히려 나미로 라인전에서 만라인전 원딜한테 힘줄 주면서 세게 가고 또 이제 헤일 자체가 광역으로 어쨌든 CC가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라카로 거거에 대응해서 뭔가 피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소락하였는데 그걸 울프가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그냥 바로 딱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미도 요즘에 대회에 잘 안 나오는 픽이고 네 그리고 뭐 소나가 나오기도 했고 소나가 나왔을 때 가프로 뭐 그렇게 깠지만 LCK 중기진이 소나가 굉장히 뭐 의아한 소나가 좋다기보다 그냥 아프로모가 잘한 거죠. 그걸 그리고, 이제 받쳐줄 원딜이 또 있었고 네. 플래시 부자 잘 맞아줬고 가서 그냥 딱 맞아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예쁘게 네. 맞아주더라고요.
결승에서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1경기와 2경기의 픽벤. 이건 똑같이 간 거? 네. 2경기가 그래서 좀 약간 푹 치는 데였잖아요. 좀 인상적이었어요. 에코가 시간을 돌렸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없죠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은. 네. 너무 일찍 끝나서 너무 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SKT가 이날 사실 결승전보다도 오히려 끝나고 했던 그 롱주 팬미팅이 빡세지 않았나. 롱주 팬미팅이라니? 그러니까 롱주에서 SKT 팬미팅을 했어요. 중국 현지 간 김에 이제 뽕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뭐 호텔 리셉션을 이런 거 빌려놓고 거기서 테이블 앉아가지고 밥도 주고 앞에서 SKT가 시범 경기 이런 거 하고 막 뱅기는 손 이렇게 해서 하고 막 그런 거. 페이커가 이제 그래? 네. 페이커가 정글 야쏘 해가지고 막 두꺼비한테 죽고 이벤트성이 이벤트 있었는데 그 아마 페이커를 잡으면은 1500만원을 주는 이벤트였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잡은 게 두꺼비. 페이커도 정말 잡으면 다 잡혀주지. 그러니까. 잡이가 없는 놈이야. 안 잡히면 페이커한테 뭐 돈 주는 거 아니겠을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악마네 진짜.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거. 죽어줄까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냥 뭐 부질없는 썰을 풀어보자면 SKT가 왜 조별 예선에 부진했냐. 연습이 안 됐어요 환경 자체가. 누구랑 연습을 합니까? 아, 롤드컵 때는 한국 팀 같이 가잖아요. 조별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연습 환경이 진짜 구리긴 구렸어요. 왜냐면은 라이브 서버랑 버전도 달랐었고요. 그 클라로에서 할 수 있는 팀들도 굉장히 숫자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연습 어렵다는 얘기도 선수들이 했었고. 에이. 자, SKT가 어쨌든 LOL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다. 네. 라이브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챌린저스 코리아 빠졌습니다, 여러분. 합권하고. 네. 클레멘테부터 다시 가야 돼요. 다 깰라면? 어. 네, 아직 남은 LOL 마스터즈도 뭐 우승 못했어요. 그럼. 네. 이거 금방 ESC 에버한테 따라잡힐 수 있는 기록입니다. 아, 그래? 에버는 이거 다 우승할 수 있지만 그러네. SKT는 이거 우승하려면 일단 한 개 시즌을 탈락... 아닙니다. 네. 큰일 나요. NLB는 했는데 NLB는 네. 했죠. 네, 클랜 배틀과 체인저스 코리아를 안 했고 네. NLB를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걔네가 왜 NLB에 와서 NLB 우승 경력이 있냐고. 죽이면 1500만원 주는 애가 우리 대회에 나와서 경기를 했어요. 아, 참. 그러네. 자, 그래서 푸른 눈의 국뽕들 몬테 도아. 예, 네, 막 옷 바지를 상의를 막 바지에 입고. 아유, 이게 몬테예요? 네. 몬테. 이거 위에 티를 다 아래고. 뭐 하는 짓이 하셨네. 모르겠어. 관종인 것 같아. 지금 몬테 같은 경우는 본인도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지금 힘든 상황이 좀 갈 길이 좀 여러모로. 네. 근데 어쨌든 몬테가 다구리 좀 맞다가 스트레스는 풀었죠. 그러니까 너무 그 한국 이러니까는 조별 예선 분위기 안 좋고 이럴 때 또 엄청 욕 먹었었거든요. 이제 바로 몬테가 또 이제 트위터 열심히 하더라고 MSI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해.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뭡니까? 김동준 임팩트 캡틴잭 갱맘 링트러리 뽑은 세대별 LCK 베스트. 아 그 뭐 뭐야 상암 개관 특집. 아. 네 뭐. 아니 근데 이거 뭐 김동준 뭐 해설자고. 네. 임팩트 롤드컵 우승 경력이 있고 갱맘이 여기 껴있는 갱맘과 링트럴 캡틴잭 우승해봤네 LCK 우승해봤고 갱맘 링트럴은 조금 떨어지네요 갑자기. 갱맘? 한국 온 김에? 어 천하제의 무술대 탈락. 그러니까 네. 장인어른 출연자. 네. 아무튼 뭐 그냥 이야기를 막 네. 해본 거고. 네, 뭐, 보통 여자 게스트는 하나 껴주니까. 네. 1세대가 인비테이셔널부터 2012. 2세대가 2013부터 14 롤드컵. 아, 이거 2세대가 감로를 박아게 묶었구만, 이게. 아, 이거 시작부터가 지저분하네, 이거. 1세대가 그래서 샤이클템 앰비션 프레이 메라. 이 딱 답이 나오네. 네. CJ 삼성 SKT.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쳐. 전 이거는 뭐 2세대가 문제죠. 2세대? 임팩트 댄디 페이커 데프트 마타. 아 요거는 조금 인프도 없고 루퍼도 없, 아, 그 인프도 없고 하트도 없고 천주도 없고 루퍼도 없고 스피릿도 없고 폰도 없고 다대도 없고. 여기서 이견이 없는 거는 페이커 마타. 이견이 있죠. 페이커 마타에는. 페이커 마타가 이견이 있어요? 그렇죠. 2014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페이커를 폰이 그쵸. 네. 잡았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 근데 2013년부터 이제 2014년까지잖아. 그러니까 세대가. 이거 기준을 일부러 애매하게 이거 제가 봤을 때 패독의 기준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댄디가 약간 이견이 없을라나? 네. 댄디 마타? 네. 근데 사실 연대별로 하면은 그냥 다 우승팀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잘했던 선수들이라. 댄디 마타가 저는 봤을 때는 베스트. 전 임팩트 데프트 페이커도 충분히. 그 충분히 뭐 자격은 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면은 걔네도 잘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딱 얘네다라고 할 만한 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프트 같은 경우는 임프도 잘해. 우승은 임프인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3세대가 이제 2015 LCK부터 현재. 네. 마린, 뱅기, 페이커, 뱅, 울프. 뱅기가 왜? 막 이렇게. 2015부터니까. 예. 네. 네. 롤드컵 우승이라 요거. 이거 그냥 SKT로 귀결되는. 이거는 인정이죠, 솔직히. 예.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정이죠. 고릴라가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릴라 진짜 높이 사는데 MSI까지 해서 보여준 울프 폼. 그러니까 이게 MSI 전에 녹화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울프 쪽으로 더 기울었을 수도 있어요. 네. 고릴라가 정말 잘하지만 그러니까 처음 다섯은 이제 고릴라로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라이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왜 고릴라냐 울프로 가자. 네. 네. 현재까지가 있으니까. 네. 보통 이런 거 하면 보통 이제 최근 성적이 약간 많이 가산점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흥미로운 주제는 그거죠. 올타임 프로팀 감독 FM을 해요. FM이 아니라 LM을 해요. 딱 한 명의 선수를 먼저 선픽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명. 올 포지션 딱 한 명. 한 명. 네. 누구를 데려갈 거예요? 누구로 될 것 같냐? 네. 마타. 왜? 네? 왜? 서포시니까. 그 뭐야? 서퍼지 그만큼 그러니까 오더워도 내려주고 서퍼지 더 중요한 서퍼지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다. 전 세계 통합 마타? 마타. 누구? 전 앰비션. 하나 아 일리가 꽉, 있어. 꽉 잡고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아 일리가 네. 있어. 어 일리가 있어. 일리 있어. 꽉 잡아줘야 돼요. 팀은. 네. 누구 하시겠습니까? 페이커죠 그냥. 페이커. 왜냐면 그 성적도 성적인데 인기 이런 것들 시청자들. 이런 것도 생각하면 땡겨오는 힘은 사실 페이커란 말이야. 안 되면 성적 팀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중국으로 돌려. 팬 사인회 이런 걸 해가지고 팀에서 이걸 좀 광순가? 네, 저는 마타 저도.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제 감독 입장이잖아요. 코치 입장. 마타를 뽑으면 전 놀아도 됩니다. 아, 알아서. 그러니까 이쪽은 앰비션을 선택한 거나 마타를 선택한 약간 비슷한. 아니야 느낌이 달라요. 달라? 네. 앰비션은 어쨌든 네 저도 앰비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를 휘둘러줬으면 좋겠어요. 마타를 딱 뽑아놓으면 선수도 네가 뽑고 네 게임 피드백도 마타가 하고 얘들 마타 말 잘 들어야지 하고 내가 솔랭 돌리고 개꿀각인 게 아닌가. 일리가 있네요. 와 근데 마타가 두 명이네 그러고 보니까. 앰비션 하나 페이커 당연히 페이커인 줄 알았는데 마타가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도 페이커죠. 그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 페이커는 인기도 많고 잘하기도 하고 잘하니까 인기 있는 거고. 근데 뭐 맨날 패독 때 패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분탕 존재들이 더 많아요. 아무 생각 없는 페이커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패도까지는 아니고 페이커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패카까지는 아니고 근데 중간 분탕 존재들이 여기 불지르면은 둘이 지들끼리 막 패도 패카 선글고 막 난리치는 게 더 웃기거든요. 살살 긁어서 적당히 긁어가지고 막 삼성 팬인 척하면서 일부러 SKT 팬 건드리고 SKT 팬인 척하면서 삼성 건드리고 둘이서 싸우면 그때부터 팝콘각 보고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 진짜 저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재밌지가 않아요. 팝콘이 유쾌하지. 우린 늙어서 그렇고 어릴 땐 그거 재밌. 그런 팝콘이 재밌지가 않아요. 눈살만 찌푸려지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래. 자 그리고 EDG 버그 사용 해프닝. 에헤이 타이틀을 정확히 버그 사용 해프닝이 아니라 버그 관련 해프닝 뭐 이렇게 해야죠. 이걸 누구죠? 래퍼드. 네 한규가 어디서 말한 거예요? 버그 의심 해프닝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서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몬테 도아가 같이 어차피 그걸 못했잖아요. 중계를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걔네가 말하자면 분석 방송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이제 래퍼드도 불러서 래퍼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이랬었다 오르가나를 이렇게 썼었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버그가 있었다. 내용은 그거잖아. 블랙실드가 일정 데미지를 깎아주는 건데 그때는 블랙실드의 인장이 아예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런 디버프류가 아예 데미지와 상관없이도 예 적용이 안 된 게 있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해명이 그거 아니다 버그 아니었다. 네 얘기했고 뭐 대회 클라랑 라이브랑 달랐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수들이 이런 해명을 하면서 포데프트 뭐 이런 선수들이 해명을 하면서 원글을 작성한 글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래퍼드는 그냥 뭐 지칭해서 말한 건 아니죠? 그냥 버그가 있었다고만 말한 거예요? 버그 아니면은 활용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활용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버그가 있었어. 예, 그때 가볍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 그때 폰이 썼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카유 선수는 그냥 보카유 그 감독인가요? 예, 코치인가요? 헤드 코치. 아무튼 그분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갖다 붙이기 딱 내가 보기로는 버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선수들이 그걸 알고 사용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었던 걸로. 아니. 래퍼드가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영상 링크를 가져오면서 유포한 사람이 초기 유포자가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그 꼬다리를 붙이기 때문에 그게 인벤글이다. 네. 인벤글. 그게 뇌피셜. 아 죄송합니다.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래퍼드가 그렇게 말 안 했다. 래퍼드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4를 붙인 거예요. 아, 예. 네. 아, 거기다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인 거구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폰이랑 데프트랑 놀라가지고 어이없다 페이스북 식으로. 통해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실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예전 했던 거랑 조금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서도 깔려면은 깔 소재를 얘네가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 솔직히 너무한다 생각 드면은 사람이 어쨌든 죽방이 날아오면은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과도한 비난과 공격이 오는 상황에서 물론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말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너 내가 왜 또렸다고 때렸어요 프로 선수를. 프로 선수가 씨발했어 너 왜 욕해 이 새끼야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 과정에서 그것도 안 하는 게 베스트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거에 대한 것들은 반성을 안 하면서 지들은 아무튼 이거는 뭐 말해봤자 부질없는 소리고요. 괜히 해프닝으로 끝난 거니까. 네. 아직 안 끝났어요. 해프닝으로 끝난 거라고 하기에는 그 대신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너무 좀 그랬었고 거기만 안 들어가면 아무도 관심 없는 아 난리 났어요 거기 지금. 아직까지 그 사람이 또 뭐 잘못했나 또 찾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만 안 들어가면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게 막 그 다른 커뮤니티로 잠깐 넘어왔었는데 그렇죠? 네. 페이스북에 이제 거기다 직접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네. 놀 게 필요하고요. 아, 예. 네. 어차피 거기서 똑같이 그런 거 가지고 노는 애들인 거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그가 있었다. 영상을 애들이 찾아보더니 이거 맞네. 버그가 있네. 내가 영상 보니까 버그가 맞네. 누가 분석을 했어. 버그가 아니다. 아니네. 다 이렇게 돼.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라이브 클라이언트의 버그는 있었지만 대회 클라이언트는 그 버그가 픽스가 됐었다. 이것도
이게 오피셜이 맞나요? 왜냐면 라이브 클라우와 데클라이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누군가 잘 아는데 이것도 누가 하나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이브 클라에선 그랬었는데 데클라 때는 고쳐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어느새 정설이 돼가지고 와 그랬었대! 그러면 네. 이게 근데 나는 이게 작년 MSI 이야기잖아요. 그쵸? 네. 대회 클라는 버그가 있던 버전이 아님! 그거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나무위키 같은 데서 본 거 아니에요? 이거? 나무위키 아니 오피셜이 없잖아요 지금 하더라요. 네. 그러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리플레이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건 어차피 일반 유저분들 입장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버그가 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제 말은 뭐 결국 그것도 카더라인데 다 그냥 또 우르르 그런 거죠.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네. 너무 지나치게 그러네. 선수들은 또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걸로 열심히 재미 보고 계신 분들은 떡밥 시키 전에 계속 장작을 그래. 때워야 니들 왜 그렇게 사냐고 해봤자 어차피 얘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계속 때워야 되니까 이게 지금 약간 불씨가 꺼져가고 있으니 새로운 장작을 빨리빨리 투척을 해서 계속 게시판을 태워주시길 바라. 이럴 때 사실은 레퍼드가 한마디 톡 던져주면 아주 다시 활활 타오르는 좋은 장작이 당사자 입장에서 좀 씁쓸하긴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장작 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약간 장작이 되고 싶은 것 오늘 여기서?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네, 뭐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말해봤자 안 들어 먹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똥 싸고 죽을 거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왜 중요하죠? 이게 직업이시거든요, 이분들은. 네. 네. 골챔 쓰다 쉬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그 원본 글을 보진 못했지만 최초에 그 갖다 붙이신 어떤 그 글을. 근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의문 제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뒷말을 들어보세요. 네. 예. 근데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게 문제예요. 예, 네. 그걸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네. 얘가 이렇더라. 그쵸. 그러니까 자기 추측 너무 추측만 가지고 한 게 너무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거를 막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추측으로 던져놓고 타오르면 좋고 안 타오르면은 에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작을 지들이 넣는 게 문제죠. 겉봐 이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맞아 나도 그때 이상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확실한 실체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불을 지피고 이제 그 당사자를 집어넣으려는 그러면서 뭐 기레기라고 네. 욕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냐면 선수들이 이런 거라 여기를 안 가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선수들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거론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고 워3 하는 선수들도 머겔 여전히 엄청 많이 보고 그게 문제야. 여러분 홀스를 욕하십시오. 저는 뭐 욕해도 안 보니까 안 가고 안 보니까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홀스 욕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사람들이 반응 잘하는 란자 욕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반응 아, 그런 흐름이에요. 네. 네. 반응이 별로 이제 시원찮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된다 이러니까 네. 홀스 형 제발 게시판 글 좀 보래요. 나이스 게임 TV는 봐요. 나이스 게임 TV 게시판은. 네. 네. 근데 굳이 인벤까지 가서 나 욕하는 걸 찾아서 네. 검색해가지고 홀스 검색해서 네. 뭐 그 욕하는 걸 본다는데 그렇게 뭐 인벤 도와주는 거죠. 트래픽 올라가니까. 아, 그거 나이스 게임 TV에 올라오는 글은 보죠. 네. 네. 그건 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스베누의 사신 오승주 선수가 코치로 전격 변신을 네. 아쉽네요. 본인의 이 넓은 챔프폭을 오직공까지 이제 놀리고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사신을 볼 수 있다는 이게 설렘이 있었는데 코치로 네. 이제 오긴 오잖아요. 코치로 올 수 있죠. 네, 양복 입고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신이 뭐 못한다고 욕먹기도 하고 이상한 거 하다고 많이 욕먹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사신만한 지금 미드라이너가 사실은 있냐? 그렇죠. 저도 사실 그의 네. 그 느낌이에요. 그걸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가 안 좋았던 건 맞아. 근데 그래도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친구 아니었어? 라고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챌린저스 코리아를 만드는 입장에서 바로 태세 변환 아닙니까? 이제는 스베누와 콩두 올라가야죠. 이제는 이제
올라가야지. 예. 우리 애들이니까. 올려야 보내야 되는데. 네. 40만 원이. 누구 해버. 그렇죠. 이제는 누구 해버. 누금 네. 네. MVP 이렇게 된 건데. MVP 끝까지 해드릴 거야. 누금 M 하면 약간 이상하니까. 네. 약간 그냥 플레인 코치 같은 개념으로 이제 있긴 하는 건데. 신인 선수가 못하면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있다. 아, 이게 뛰어야 됩니다. 챌린저스 코리아의 흥행을 해서도. 사진이 워낙 좋은 카드거든요. 네. 친하잖아요 또. 아 지금 저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해외 대회 이제 정보 같은 거 이제 걔 모르니까 이제 맨날 게임만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고 이제 마주치는 선수들의 픽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친구. 네. 큰일이네. 경호한테 물어봐 그걸. 그래서 웃었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웃은 거 아닌데요? 그러면 왜 웃었어요? 그래서 웃은 거 아니에요? 왜 웃었어요? 다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요? 사신이 다시 미드로 돌아올 것 같아서. 40만 원 미드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큰 무대에 경험한 친구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저는 누군가 새로 뽑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렇게 바로 뛰는 것보다는 그 사신 선수가 좀 초반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사신보다 더 잘하는 미드가 있다는 전제하에죠. 결국 이제 없으면. 저도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근데 화재정화는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웃진 않았을 것 같아. 응? 그것 때문에 웃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네. 그것 때문에 웃는데. 알겠습니다. 사신이 뛰어야 좀 뛰어야 SK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니. 근데 뭐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고. 큰 그림 그리나? 지금 약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고. 약간 초반에 이제 신입이 좀 부진해. 그때 딱 등장해서 전승 쫙. 내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근데 근데 본인도 알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아니 본인도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팀에서도 그렇게 할 텐데 저는 뭔가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요? 뭔가 내려놓고 싶은 뭐 그런 느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욕은 엄청 넘쳐서. 근데 왜 코치를 변신했지? 팀 단위로 좀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지금은 내가 선수라는 것보다 그 선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놓고 팀의 어떤 그런 케어를 박지석 감독님과 같이 하는 게 이 스베노라는 한 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 그 판단을 했겠죠. 보직 폭을 늘리기 위해서 챔프 폭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 감독하고 보직 폭을 늘리기 위해서. 아, 저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벵기도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김정균이 팀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좋아서 안 잘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수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김정균 지금 잘릴 이유가 없죠. 다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뭔가 코치님이 어떻게 되시나? 기존 코치님이?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죠. 네네. 예, 잘 계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김정규 운동. 자 그리고 CJN 투스에서 정글러 하루를 영입을 했다. 이게 타블로 딸은 아니죠? 괜찮네. 상상 못했다. 경기 응원하러 오고. 시루시2라는 소환사명인가봐요. 현재 챌린저 티어에서 승률 67%.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 하루 영입 자체보다는 버블링이랑 같이 더블로 뛰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누구 영입했다 한 번도 못 뛰었잖아. 내가 써. 네. 근데 데이드림 영입은 신현수가 됐죠. 그거 발표한 직후부터 버블링이 잘하기 시작해. 폼이 엄청 좋아졌었어요. 그건 뭐야? 데이드림 뭐야? 약간 불쏘시개. 소모품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견제를 위한 카드죠 그냥.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뭐 충분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았어요. 뭐 데이드림 입장에서는 출전 못하고 이런 게 아쉬웠을 수 있겠지만 실제 폼도 너무 많이 떨어졌었고. 그럼 하루도? 그럴 수도 있죠. 불쏘시기로? 어떻게든 사실 팀 입장에서는 선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팀 입장에서는 하루를 영입을 해서 하루만 쓰고 진짜 둘 중에 네. 버블링이랑 하루 둘 중에 한 명만 잘하면 성공이잖아요. 얘 때문에 버블링이 엄청 잘해. 긴장 각성을 하든 그쵸? 하루가 잘하든 뭐 어쨌든 카드가 여러 장 펼쳐놓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만약에 출전 못하면 진짜
별명은 벌써 생겼네요. 네. 하루살이? 어. 그럼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나갔어야 돼. 경기일 기준. 어, 갔더니만 없고 그래야 돼. 이미 짐 싸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CJ도 뭐 되게 폼 좋아지고 드라마틱한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안 좋았거든요. 결론만 놓고 보면 되게 웃긴 게. 그쵸? 8위야 8위. 네 그렇죠. 네 끝자락. 냉정하게 그렇죠. 좀 반등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자 그리고 LPL 이야기가 RNG팀이 우지를 영입했다. 우지랑 지금 피셜로 나간 게 EDG의 코치가 우지랑 같이 RNG로 넘어갔다. 아, 그 일기 잘 쓰시는 분? 네. 그분이요? 우리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다 뭐 이런 네 그렇게 같이 넘어갔다 뭐 말해봤자 잘 모르시는 한국 팬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LPL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번 시즌 한국어 중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LCK랑 시간이 겹쳐갖고 주목받기 힘들죠. 아,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LPL이 한국어 중계가 없어서 한국어 중계 있으면 그래도 워낙에 한국에 유명한 선수들 많이 갔으니까 한국어 중계만 있으면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LCS는 수준이 떨어져도 시간대가 다르니까 보는데 이건 시간대 겹쳐버리니까. LCK랑 그래 네가 승리자야. 성적도 더 좋았어.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 MSI 때문에 그래도 또 약간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했죠. RNG 덕분에 세기는 하니까 어쨌든 중국 선수들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죠. 뭐 오버드립이니까 다 그냥 드립이지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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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서 우지 그리고 맞다. 우지가 또 중국에서는 인기가 제일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나 그런 문제로 결국 귀결돼요. 왜 또 우지 쓰냐? 우지만한 원딜이 그렇다고 있냐? 네. 이런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우지와 마타의 케미가 나올 거냐? 그러니까 우지가 잘하긴 하지만은 뭐 본인 주장도 많이 세고 그런 면으로 아유. 유명한 선수인데. 네. 로얄 우지 뒷견 안 하기 잘했다. 그렇지? 로얄 네버 기브업으로 바꿔야 돼 근데. RNG로. 그렇지. 좀 달라. 자 그리고 나그네. 네. 우리 상문이가 중국 완우에 입단했다. 카카오 한솥밥을 먹는다. 완우 어떤 팀입니까? 엄청난 팀이죠. 완우. 네. 엄청난 팀입니까? 3부리그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데 얘네 시드 사서 일부러 한다고 저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랑 나그네. 네. 잘 됐죠. 나그네도 워낙 나그네 같은 삶이었죠.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KT에서 한때는 진짜 혼자서 막 다 치우고 막 이랬었던 시절이 2부, 있었는데 시드 사서 2부로 사서 다시 3부로 중국은 뭐 아 시드 사서 2부로? 2부를 샀는데 3부로 갔다고? 그래? 이거 아마 그냥 안 사지 말지 2부 승격전인가? 거기서 져가지고 3부로 내려갔는데 2부 시드를 샀다라는 그 얘기 같은데요? 아 다시 샀다고? 우선 저도 아 이거 살 거면 일부 사지 왜 자꾸 이불을 사 일부는 안 파니까 안 팔아요? 일부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비싸게 지금은 아마 이번에는 그게 마켓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아 네. 비싸게 좀 한번 주지 안 산 나그네 또 감민영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아무튼 근데 진짜 어려운 게 2부리그도 중국은 어쨌든 굉장히 3부리그도 그렇고 2부리그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 뭐 치열하게. 한국도 뭐 사실은 마찬가지. 챔피언스 코리아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싸워서 이기고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다대가 중국 QG에 이제 재입단을 했다. 재입단? 그리고 돌아 QG를 다시 갔죠. 네. 아,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대만한 카드도 다대가 너무 오래 놀았어. 그리고 다대만한 애가 또 몇 명이나 있다고. 다대가 실제로 폼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쉬는 동안 아프리카 방송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라이즈 요즘에 좋잖아. 네. 라이즈 좋잖아 요즘에. 그렇죠. 네. 빨리 라이즈가 이제 다시 너프되기 전에 다대가 한번. 맞아요. 네. 라이즈가 좋을 때 한번 딱 땡겨야 되거든 다대는. 라이즈 하면 역시 페이커. 그렇지. 네. 잘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EDG 포운의 허리 부상 악화와 아테나의 이적설. 아테나가 네. 우리가 아는 그 아테나죠? 네.
아테나가 이제 EDG로 가서 서브로 있다가 나중에 경기 출전도 했다가 EDG에서 이제 EDE 에드워드 e스포츠 네, 네. 팀으로 그 손대원 코치가 일부러 올렸죠 EDE를 네. 일부러 우승을 시키면서 올렸는데 거기로 이제 아테나가 EDE로 갈 거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EDG랑 EDE가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안 같은 팀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같은 팀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일 아이덴티티는 안 되니까. 폰의 네. 허리 부상과 인색도 아직 좀 다 낫질 않았다는 얘기. 네, 굉장히 그냥 오래가는 그런 거 참. 괜히 2층에서 이게 그냥 뭐 처음에는 되게 웃겼는데 이 부상이 오래가니까 웃을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웃을 얘기가 아니야. 처음에는 좀. 야, 건강 중요해요. 진짜 네. 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LCS 소식으로 이제 엘로스타가 프라틱을 다시 가면서 나이 오지. 이전에 오프닝 잘생겼어요. 풍채가 어 귀엽네. 우졌죠. 우지고요. 아, 나 진짜 이거. 아, 우리 원딜 우지고요. 마타야, 니네 원딜 누구니? 우지고요. 재밌는데? 아, 이거 재밌으니까 장난하는 거야. 이거 재밌으니까 장난하는 거라고. 이거 진짜. 아, 이거 재밌으니까 짜증난다고. 아, 왜 짜증나는 재밌대? 웃으면 되지. 아, 너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아. 옐로우스타가 후나틱에 재입단을 했다. 그렇게 유럽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니 네. 옐로우스타 뭐 짭퉁인가 얘네? 옐로우스타? W안 붙었죠. W안 들어가면 네. 옐로우스타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후나틱의 바텀 듀오는 한 번씩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어, 맞네. 네. 레클레스도 잠깐 이제 엘레멘츠 얼라이언스 갔다가 이제 뺨한테 맞고 오고 그렇지. 네. 옐로우스타도 말 더럽게 안 되는 원데이랑 좀 속 좀 썩다가 다시 돌아오고 집 나갔다 와야지 집 좋은 거 아는 거야. 집이 편해요. 네. 더블립은 다시 실드 안 가나? 안 받아줄걸요? 서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와. 아니 뭐 스트리머 계약 그냥. 근데 이게 사실 옐로스타가 북미로 넘어갈 때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막 북미로 넘어갈 때 대우가 막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유가 대우가 짜다. 네. 북미가 좀 좋다. 그래서 많은 EU에 있는 스타 선수들이 북미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한 시즌하고 바로 난 돈이고 나발이고 이 새끼랑 못하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거일 수도 있고 여기가 꿀이다. 여기가 편해. 북미는 뭐 MSI 세계 2위 하는 리그니. 그렇죠. 아 근데 FNC 푸나틱도 참 대단. FNC 좋지 잘 나가지. 대단한 것 같아요. 옐로스타가 다시 간다니까 또 바로 받아지는 거 보면. 옐로스타라는 선수가 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네. 선수 네. 자기가 갈 수 있으면 그냥 가니까 그 대단한 선수가 큰 원딜 문제인가 역시 참 그리고 이제 칠리어스 코리아 스타더스트 소속 선수였죠 이제 파랑과 레이즈 선수가 이제 유럽의 로켓으로 네. 입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페북발로 또 그 라꼬 웨이에 설장한 선수가 이제 LGD 본인 들어갔다고 네 챌린저스 코리아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 다 정리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해외 1부리그에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진짜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어요 팀 그대로 통째로 LCK 올라가는 거 LCK의 선수로만 가는 거 그리고 해외로 1부, 2부 가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저스 뛰어서 뭐 해외 2부 리그 팀으로 가는 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2부 리그 가서 거기서 뭔가 좋은 거를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많지가 않고 기왕이면 1부로 가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챌린저스에서 LCK를 무조건 밟아보고 LCK 뛴 경력이 있으면 확실히 해외에서 LCS, EU, NA 이런 데서 일부에서 콜이 올 수 있으니까 인상적인 경기를 하면 챌린저스 코리아도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챌린저스 코리아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죠. 네. 그냥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활약을 해라. 그러면 어디든 좀 갈 수 있다. e스포츠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P로 P처럼 이제 쫙쫙 돌듯이. 저희가 뽐뿌지라는 겁니다. 뭐 챌린저스 코리아보다 사실 나이스 게임 TV죠. 아, 그럼요. 네. 글랭크 나이스 게임 TV 출신. 맞아. 난 기억도 안 나. 형이 했던데? 선군가? 네. 형이 했던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엘레멘츠가 살케 공사에게 이제 팔리는. 이게 썰만 있다가 이제 살케 공사 오늘 이제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가 났어요. 이제 e스포츠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엘레멘츠를 구입을 했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1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뭐 메뉴는 LOL팀 하나 하나? 일단은 이게 시작이 스타트를 하는 거고 뭐 예. 메뉴도 할 수도 있잖아 진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미 쪽에서는 메이저리그 팀 메뉴 스페너 소닉고 역으로. 메뉴 스낵. 괜찮은데요. 실제로 그 터키 쪽에도 베시탁스라는 예, 축구 팀이 이제 e스포츠 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네, 구조도 있고. 바나엘 네. 감독 중심으로 LOL 팀고 가지고. 괜찮잖아. 윈윈이지. 나 불편한 거야? 왜? 왜냐면 축구 감독에서 자르고 너 가서 LOL 팀 해라.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미를 본다면 e스포츠 판이 좀 약간 진짜 달라질 수 있어. 아직까지는 재미를 좀 덜 봤어요, 사실은. 아직 이제 NRG도 성적을 만족스럽게 못 거뒀고, 그쵸? 심지어 네. 이모탈스조차도 만족 MSI 결국 못 갔으니까. 에코폭스도 네. 말할 것도 없고. 그치.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본이 투자돼서 갑자기 만든 팀들이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뽑아내지는 아직까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결국은 이런 살케 공사라든지 큰 구단을 운영을 해본 노하우가 있는 팀이 네. 이렇게 이제 팀을 인수를 해서. 뭔가 좀 더 조직적으로 긴 어떤 호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팀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걸 보는 즐거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그냥 LOL팀이라도 좀 잘 꾸려서. 그건 기업팀이죠? 하나는 만약에 하면은 하나가 이제 LOL팀을 하면 그쵸? 삼성 그쵸? 뭐 이런 것처럼 네. 그치? 그래서 뭐 진짜 북미팀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가 팀 하나를 인수를 하고 뉴욕 양키스가 뭐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식축구팀이 축구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런 팀들은 이제 프로씬이 그쵸? 확실히 자리 잡은 스포츠들을 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데서 이쪽으로 뛰어들었다는 거는 뭔가 가능성을 분명히 봤다라는 거고 그렇죠. KT 롤스터 같은 경우가 KT 스포츠 구단 산하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좀 가야 확실히 좀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저는 되게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돼서 이제 뭐 다른 진짜 말 그대로 맨유가 진짜 뭐 팀 이수하거나 네네.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팀 만들어서 유럽 정복하자. 또 실제로 정복해 버리면은 그것도 재밌는 거고. 잘 됐으면 진짜 네. 아니면 NC가 그냥 미쳤다고. 외로울 팀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NC 이런 팀보다는 넥센 우리 장석이 형이 LOL 프로게임단에 관심 있어 요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들썩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이제 넥센 히어로즈와 연기하는 막 어떤 마케팅 막 이런 걸로 뭘 욕먹겠죠 그러면. 야구 선수 팔아서 LOL 팀 차렸다. 아니 그건 나중에 재평가 받고 그 팀이 롤드컵 우승하면서 인정합니다 하면서 아니면 NC가 사실은 야구할 때도 다들 미쳤다고 했었고 무슨 게임 회사가 그거라냐고. 아 그렇죠. 예전에 위메이드 폭스 같은 경우도 그쵸 다섯 게임이 그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단을 운영을 했었었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NC 집행검수 이런 거 해갖고 딱 제대로 홍보하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수당 네. 집행검수 선수 아이디를 첫 번째 선수 리니지 정글 리니지 2 미드 아이온 블리자드가 LOL팀 하나 또 인수해가지고 블리자드가 괜찮네.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스 그분들 불편하게 레스토랑스 괜찮네.
캐리건 펜타킬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엘레멘츠는 뭐 좀 이제 3일 후에 있을 또 기자회견을 좀 뭐 보도록 하고, 이거 C9 쪽에 이제 구조 개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구조 개편식이나. 네, 그 C9 팀 네. 자체, 그러니까 C9이 1부 리그 팀이 클라우드9이 있고 2부 리그 팀이 C9 챌린저가 있는데, 선수 이제 포진이 좀 달라졌어요. C9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미티어스, 젠센, 스니키, 버니퓨퓨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이제 1부 리그에 뛰는 거고, 2부 리그 팀 이제 C9 챌린저스 같은 경우에는 볼즈, 러쉬, 하이, 알텍 그리고 네, 레모네이션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그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30을 6개월 내에 24개월 이상을 이제 뭐 각종 리그,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이나 LCS, 2부 리그인 CS 이 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소속 선수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러시 선수가 2부 리그에 있다가 그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키면은 이제 C9에 바로 그냥 입단을 시킬 수 있을. C9 1부 팀, 2부 팀 픽스된 거 나온 거예요? 네, 원래 이제, 그래서 다시 섞인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대로 이제 간다고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C9의 헤드 코치가 레퍼드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레퍼드가 고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고정이 되기 전에 이제 스크림들을 보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 영상을 봤었는데, 팀 이제 선수들이 서서히 좀 이 레퍼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영상이 있는데 아마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잘하겠죠. 왜? 왜요? 이렇게 밋밋하게. 원래 레퍼드가 코치 많이 했죠. 여기저기. 그쵸? 네. 중국도 갔었고 지난 시즌 최근에 1위지.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잘해 좀 잡아야지. 그러니까. 약간 전임은 느낌이야. 진정, 선수 때부터. 진정한 나그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선수 때부터 약간 전임은 느낌입니다. 네, 한번 우승 딱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약간 전임의 느낌이거든요. 해설자 갔다가 뭐 코치 갔다가 좀 한 네. 곳에 오랫동안 정착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커리어 쭉 놓고 보면 그럴싸한 게 래퍼드가 많기는 많아서 많아. 이런 이미지 대비 그러니까요. 네. C9에서 좋은, 북미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미티어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미티어스 봤을 때 어쨌건 간에 다른 어떤 분석가들은 집어주지 못하는 거를 래퍼드는 해준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팀게임적인 면이 이제 C9 쪽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C9 지금 한국에 있죠? 네, 지금 부트캠프 차려서 되게 오래 있네. 네, 나는 좀,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 말하면 걔네들 좀 평소에 무슨 피드백을 해주길래. 그러니까는 나 같은 애가 이제 코치라고 앉아있는 거야. 에이, 이럴 때 싸우면 안 되지. 그래요. 이게 끝.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갈 때 샷콜링을 해야 돼 뭐 이런 세부한 게 아니고 에이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이런 얘기만 했다. 야, 판테온 좋던데. 대충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진 않겠지만요. 네. G2 하이브리드 루나 어린이 TSM 서포터 트라이아웃 참여 중이라는 썰이 네 아직까지는 돌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리고 레네게이드가 CSGO 팀으로 유명한 이제 팀 엠비어스 쪽에 이제 100만 달러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100만 달러면 얼마죠? 10억인가요? 11억 정도 되는 금액에 인수가 됐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세라프 닌자 크럼즈가 팀에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레네게이드는 거의 이제 텅텅 빈 상태예요. 다시 뽑겠죠 뭐. 네, 이제 다시 뭐 인원을 이제 충당을 할 예정이고. TSM 서포터 트라이아웃 러버는 웃자고 올린 건데. 네, 그냥 장난으로 네, 한 거예요. 그게 또 썰로 퍼져가지고. 네. 네. 그게 아마 그냥 장난으로 올린 건데 뭐 사람들이 오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하다못해 러스트보이라도 와줘라 뭐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옥규가 갱맘에 NRG 합류를 했다. 네. 네. 옥규 키키드 보티오. 옥규가 해외 가서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경기하는 거 보면은 막판에 미끄러져서 못 올라갔잖아. 그렇죠. 참 NRG로 갱맘과 더불어서 이제 NRG로 넘어왔는데 옥규가 키키드가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요. 너무 옥규를 벌써부터 불쌍하게 보는 이런 시선들이. 근데 옥규도 냉정하게 말해서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러니까 키키드가 짜증낼 수도 있어요. 네. 옥규라고? 우리 창석이는. 그러면 NRG 지금 임팩트 나갔고. 네.
그러면 한국 선수가 갱마마고 옥규. 네, 이렇게 셋, 둘이고 네. 정글러도 바뀌고 탑도 바뀌고 다 싹 다 바뀌었어요. 이제 갱맘 빼고. 갱맘 빼고 다 바뀐 거예요? 네, 싹 다 바뀌었어요. 와. 갱맘이 한국 와 있을 때. 오, 대단하다. 갔다 왔더니 뭐 대학이 없어진 그런 느낌. 그 스프링 전에 막 가기 전에는 막 아. 근데 걔 원래 그렇잖아. 아니 다른 분이 막 있는데 어. 우승할 것처럼 막. 왜냐면 임팩트도 있어. 임팩트 갱맘이 합류하는 건 좀 컸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던데. 플레이오프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아 우리 언니 너무 잘한다. 저도 막 NRG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아 이 팀 이거 이모탈스랑 결승전에서 이제 경험을 펼칩니다 막. 느낌 좋잖아 이름도 NRG고. 그렇죠. 그랬더니 뭐, 임팩트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NRG는 아무래도 롤드컵과의 가능성이 적어서 C9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도 C9 그 영상에서 이제 하기도 했었고. 근데 NRG 그래 스테이... 마린도 그 얘기하고 LGD 갔어. 임팩트가 NRG에서 굉장히 잘했었나? 어 나중에 확 떨어졌죠 폼이. 그래. 나중에 마탱이 갔어요 시즌 그래. 막바지에.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초중반은 괜찮았었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NRG를 나를 버스 태울 수 없으니 버스 탈 수 있는 팀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인벤하세요 로그인하고 있어요 여기가 한번 로그인 시켜드릴게요 방송하지 말고 하는 거 아니야? 한 1년만 로그인하면 내가 쓰실대요 맨 처음에 썰어 올린 사람 아니야? 김동준 그거 아니야? 아... 맞네 네. 이거 한마디로 웃자고 한 소리라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네. 여러분 인벤너와 다를 바 없다가 아니죠 저는 제 저를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나빠?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게 더 나빠? 네. 뭐 트위터에서 욕하는 건 나쁘고 페이스북에서 욕하는 건 안 나쁩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나요? 네 란자의 응원팀이었던 코펜하겐 울브즈가 참 좋아 멘트를 잘 뽑아 그냥 코펜하겐 울브즈였으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네. 란자의 응원팀이었던 이 딱 수식어가 붙으면서 벌써 덤덤한 느낌을 하고 오잖아 꿀 딱 뭔가 이렇게 확 귀가 집중이 되잖아 덤덤한 느낌이 확 오잖아 뭔가 네. 이걸 좀 붙여줘야 돼 2년 전에 그럼 그럼 야 너 나와봐 야 정신 났어 저거 역시 더 슬픈 건 시드권 판매 시도 중이란 썰만 있고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아직 판매가 안 됐죠 네, 2부 리그 팀이기도 하고 이 팀의 매력이 2부야? 없어요 사실상 네. 네. 2부 리그 시드권을 지금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리그 시드권도 팔리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이 팀 자체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썩 좋은 것도 아니고 펀딩 한번 할까? 뭐 윅저도 있고 난자 이거 살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이거 아니야 뭐 할까요? 코펜하그 울브스가 시드권 판매한다라는 건 자기네들이 이거 운영하다가 지친 거거든요 네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네. 돈 안 된다 견적이 안 된다 돈 계속 깨지고 2부 네. 리그에서 올라갈 희망도 없으니 능력 있는 내가 우리 찌들 좀 사서 알아서 좀 키워라 지금 이 얘기이기 때문에 1부 리그면은 메리트가 있는데 2부 리그에서 성적을 내고 올라갈 1부 리그로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팔면 팔려도 그럼 그렇지 뭐. 않은 상황에서 파는 거는 안 팔리죠 쉽게 말하면은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러니까 제가 파이널. 제가 이제 좋아했던 코펜하겐 울브즈 같은 경우에는 아 또 여기서 성 긋는 건가요? 정글 내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정글 신짜오 같은 어떤 특이한 픽들 맞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재미를 유발하면서 그걸로 실제로 또 이기는 예전에 뭐 카오타드나 어메이징이나 영버기나 뭐 포기분이나 얼리미티드나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재밌었는데 그 선수들이 드래곤볼처럼 찢어지고 나서 뭐 소렌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재미 없어지니 네. 바로 나는 펜을 관뒀다. 네. 근데 그 네가 얘기했던 이 선수들 있을 때도 재밌는 픽을 하고 이기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열광하죠. 그 팀이 그거예요. 탐지에서 돌릴 때 와드 성능이 사라지는 걸 이용해서 인베 가서 막 킬 만들고 그거 이제 처음 만든 팀이거든요. 이걸 갬빗이 따라했어요. 네. 그걸 뭐 또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야, 코펜하겐 울브즈는 사실 이기고 나서 세레머니가 이제 그 멋있잖아. 그렇죠. 그 세레머니 하나 좀 이겨라. 그 세레머니 많이 봤어. 세레머니를 보기가 힘들어. 제가 첫 중계할 때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음 시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겨도 그걸 안 해요. 하는 줄 까먹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데 그 반대에 있는 게 SKT. 모든 팀이 이기든 지든 팬 미팅을 합니다 현장에서. SKT는 접은 적이 거의 없어서 지면 팬미팅을 안 해요 오늘은 패배를 해서 팬미팅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코펜하겐 울브즈는 반대로 그래요? 진짜로 세레머니를 까먹었고
그렇군요. 그냥 약간 그 세레모니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코펜하겐 울버즈는 지금 코펜하겐 울버즈는 그냥 이름만 있는 팀이에요. 껍데기고. 사실 아까 얘기한 뭐 특이한 픽 이거는 유니콘스 오브 러브가 더 강했고 코펜하겐 울버즈는 진짜 세레모니 보는 맛 네. 아니었을까. 근데 진짜 그 세레모니가 너무 매력 있어서 나도 사실은 맞아요. 볼 때는 코펜하겐 울버즈가 이겨서 그 세레모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시드콘 판매 시도 중인데 안 팔린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전 1000원 걸겠습니다. 많이 거네. 네. 둘이 합쳐서 사세요. 되게 의미 없네요. 네. 펀딩 한번 할까요 이거? 자 저희 울부즈로.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2부에서 네 벌퀴 와 우와 아니, 이번 주에 또 있을만한 것들이 잠시 후 2부에서 바로 그 얘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롤러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워스 얘기도 해야 되네. 우지고요. 아.